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이면 맛있게 익는 늙은 호박으로 가지고 전 오늘 호박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하나는 사실은 너무 많고요. 잘라서 저는 일부분만 한 4분의 1만 쓸 거거든요. 이 호박은 아주 큰 호박은 아니지만 한 3kg 정도 되는 호박입니다. 한 3분의 1만 쓰고요. 일부는 호박떡을 만들고요. 그리고 일부는 말려서 또 다음에 호박떡 해먹게 말려 놓겠습니다. 호박 이런 거 하나 잡으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해 드시면 됩니다. 호박전, 그리고 뭐 호박죽, 호박범벅, 호박 스프, 호박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실 때는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시는 게 좋습니다. 딱딱해서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호박을 자르실 때는 이렇게 파져 있는 골 있죠? 자르시는 게 좋아요. 먼저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보면은 하얀 분도 있고 좀 진하죠? 그리고 들어보시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이렇게. 호박씨는 이것도 말려서 까드시면 돼요. 호박씨만 이렇게 먼저 파내겠습니다. 씨앗은 씻어서 말려서 이제 까먹고요. 속에 거는 파서 좀 잘게 다진 다음에 이거 밀가루 풀어서 이렇게 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 호박전.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또 버리지 마시고 전을 구워 먹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팠습니다. 그리고는 요 깊은 골대로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골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이런 식으로. 호박이 딱딱해서 깎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고, 또, 그리고 호박이 또 미끄러워요. 미끄럽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 이렇게 감자 깎는 칼로 대충 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깎이는 부분은 칼로 이렇게. 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깎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요. 자,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말리고 뭐 전도 부쳐먹고 다른 거 해먹고요. 오늘 호박떡에는 저는 이거 두 덩어리만 쓰겠습니다. 이거 한 개가 300g 정도고요. 요 두 개는 한 600g 정도 됩니다. 납작납작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준 다음에 나무김치처럼 한 이 정도로 나박김치 담는 것처럼 납작하고 요만하게 썰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 설탕이거든요. 한 4분의 3 종이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듬뿍 이런 식으로 한 6스푼입니다. 물을 넣고 절여 놓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깊이 고물로 호박 설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물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깊이 고물 영상은 따로 있어요. 마른 맵쌀가루 있죠? 건 맵쌀가루로 할 거거든요. 자, 건 맵쌀가루 500g입니다. 호박 시루기 때문에요. 시루떡이기 때문에 잡쌀가루를 좀 섞겠습니다. 잡쌀가루는 200g. 맵쌀가루 500g에 잡쌀가루 200g 섞거든요. 약간 잡쌀가루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찰지고 맛있거든요. 제가 호박을 이렇게 1시간만 이렇게 절이면 이렇게 호박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납니다. 여기 달콤한 설탕물이거든요. 이렇게 물만 이렇게 부어주고요. 호박은 나중에 섞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가루에는 350, 저렇게 350ml 맞췄습니다. 100g당 50ml 정도의 물을 줄 겁니다. 소금을요, 이만큼 한 반 스푼 떴습니다. 소금 반 스푼 섞어서 녹인 다음에요.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비벼주겠습니다.
이렇게 비비면은 이게 마른 가루가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건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습식 살가루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습식 살가루에는 물을 따로 섞지 마시고요. 호박에서 나온 물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참 이렇게 좀 주물러 줍니다. 이러면 서로 마른 가루가 습기를 좀 묵으면서 좀 촉촉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섞였으면 요 중간체거든요. 여기다가 넣고요. 이렇게 다 내려줍니다. 이게 살가루에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질척거려서 잘 안 빠지는데요. 이렇게 물이 적당히 뭐 많이 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잘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갑을 끼시고 문질러 주시면, 맨손으로 하면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빨리 다 내려갑니다. 호박 건더기에서 나온 거는 이게 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간이 조금 되긴 해도 생각보다 이게 달지 않아서 저는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을 거거든요. 설탕은 보통 살가루 종이컵 한 컵이면 한 스푼 하시면 이제 덜 달아요. 근데 조금 더 달게 하시려면 한 두세 스푼 정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네 스푼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100% 맵쌀가루일 때는 이거를 뚜껑을 덮어서 수분을 좀 더 한두 시간 정도 수분을 좀 더 주는데요. 찹쌀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거보단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찹쌀 자체가 이제 좀 익으면서 좀 촉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호박이 들어가서 호박의 수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오래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한 30분 정도만 좀 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덮어서 오늘은 30분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놔뒀더니 이제 살가루가 좀 이렇게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한번 떡을 앉혀 보겠습니다. 찜판에다가 직접 면보를요 물에 적셔서 한번 꼭 짜줍니다. 고무를 쓸 거거든요. 깊이 고물입니다. 고물을 제가 만들어서 냉동시켜 놨던 거를 제가 해동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냉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오늘은 요거는 동부 고물입니다. 또 껍질 깐 동부를 사서 이제 불려서 푹 찐 다음에 한 겁니다. 고물을 먼저 깔아줍니다. 반만 넣어주겠습니다. 2층으로 할 거거든요, 오늘. 살가루랑 호박가루를 골고루 얹어준 다음에요. 다시 요거 동부고무를 다시 요 깊이 고무를 중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줍니다. 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고무를 예, 깊이 고무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 아, 저는 오늘 요 깊이 고무를 600g 썼고요. 물을 제가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오늘 떡이 두꺼워서 살을 한 700g 떡을 찔 때는 한 40분 정도 푹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3리터 이상 넉넉히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이 나고 있는데요. 강불입니다. 좀 세게 해서 팍 익혀야 되거든요. 수증기를 완전히 세게 주면서. 건식 살가루는 한 500g 정도 만들 때는 한 30분 정도 찌면 되는데요. 쌀이 오늘 700g이니까 한 40분 정도 찌겠습니다. 자, 이제 떡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 40분이면 충분히 다 됐습니다. 자, 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떡이 완전히 옆에 튀고 난리 났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요. 이제 좀 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 깊이 고물 시루떡입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썰어서 담으실 때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비닐을 덮어서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맞춰서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